라면 먹을게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롯데에서 나온 초코는 새우편이라는 제품인데요. 달콤한 초코 속에 새우 과자가 바삭 들어있는데 뭐 새우깡의 다른 버전인가? 롯데에서 나온, 롯데에서도 은근히 짝퉁 비슷한 게 많이 나오죠. 초콜릿 가공품이고 35g에 185kcal이고요. 코코아 분말, 코코아 메스, 생새우 등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새우 과자가 달콤한 초코를 만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. 자, 편의점에서 한 1,500원 정도 판매되는 것 같은데 동네 슈퍼 같더니 1,000원에 판매해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. 자, 아, 영양 성분을 안 봤구나. 당류가 요 작은 건데도 9g, 35g 중에서 당류가 9g이야. 와, 4분의 1이 설탕이라는 얘기죠. 그리고 나서 뭐 나트륨이야 뭐 얼마 안 들어있고요. 포화지방도 좀 높은 편입니다. 그런 거 감안하셔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다는 거 감안해 보시고요. 뭐야, 깜짝 놀랐어. 새우깡인데 네, 이렇게 초콜릿으로 좀 코팅된 느낌? 무게도 좀 묵직하네요. 느낌보다 느낌도 약간 좀 묵직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좀 묵직하고요. 새우깡보다 뭐 살짝 큰 정도? 네,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냥 말 그대로 새우깡에다가 초콜릿을 코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식감이 괜찮네요. 그 과자 중에서 보면 과자 위에다가 그 일단 그걸 부러뜨려 먹게 되면 네, 안은 새우깡인데 이제 겉에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바삭하면서도 초콜릿 그 맛을 느끼기가 꽤 괜찮네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단 걸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달달한 느낌보다는 뭐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인데 기회가 되면 그 새우깡에다가 초콜릿을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어보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찍어 먹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? 아무래도 이건 좀 코팅해서 좀 약간 바삭하게 만든 것 같은데 식감이 꽤 괜찮네요. 그 초콜릿 속에 그 과자가 들어있는 것 독특한 느낌인데 뭐 새우깡을 좋아하시거나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당류가 좀 많다는 거 감안하셔서 제품이 이만큼 있으면 한 4분의 1은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하여튼 괜찮은 거 제품인 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양은 얼마 안 되네요. 거의 다 요거만 먹으면 다네. 이렇게 작은 봉투만 나왔더라고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위생적으로 좀 지저분해 보인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